저는 충청남도 천안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놀러 가면 멍청도라고 지역 차별적인 욕설을 듣는데요. 그 사람들은 멍청도라고 놀리면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왜 충청서도, 충청동도가 아니냐며 놀리기도 합니다. 충남과 충북의 지도를 보면 네, 확실히 동쪽과 서쪽이네요. 어떤 놈이 이렇게 정한 거죠? 왜 이것 때문에 멍청도라고 놀림 받냐고. 아! 누가 봐도 충청도는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약간 위도상 충북이 조금 높긴 하지만 위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경상도나 전라도는 확실히 남북으로 나뉘는데 말이죠.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896년으로 가야 합니다. 1895년에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이루어진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도입합니다. 이게 당시 23부제 지도입니다. 야, 진짜 복잡하죠? 당시에도 지도 외우는 게 힘들었나봐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13개월 뒤에 13도제가 시행되는데요. 이때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도에서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남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관료들이 이렇게 생각했나봐요. 충청도는 남북으로 나누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가로로 자르면 모양이 안 예뻐. 세로로 잘라볼까? 오! 예쁜데? 이렇게 해서 충청도가 동서로 나뉩니다. 사실 충청도가 가로로 긴 지형이라서 지리적으로 남북으로 나누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좌우로만 갈랐는데 명칭만 남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행정구역은 남북도로 나누기 이전에 좌우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도처럼 말이죠. 그래서 현재 충청북도는 충청좌도, 충청남도는 충청우도였습니다. 에? 분명 충북은 오른쪽에 있고 충남은 왼쪽에 있는데 왜 반대로 됐지? 행정구역의 좌우 개념은 왕이 보는 방향에 따라 정해진 겁니다. 여기 한양에 센서왕이 있다고 칩시다. 이 센서왕이 아래를 내려다보면 충청남도는 오른쪽으로 향해 있고 충청북도는 왼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충청우도, 충북이 충청좌도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많이 거슬렸습니다. 당시가 조선 후기에다가 일제강점기 직전이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가 미처 날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일본이 보기에 황제 중심의 행정구역 때문에 조선 점령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게요. 해그저크요. 저렇게 이빠이 됐을까나? 나주카나 세뉴테스프도 반박하나? 시빠이 됐을까나? 이렇게 해서 좌우도가 불편하니까 남북도로 바꿔야 한다는 표면적인 명분과 일본이 훗날 조선을 점령하고 착취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남북도로 바꾸는 숨겨진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 13도제는 일본의 압력이 엄청나게 들어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북과 충남으로 나눈 기준은 뭘까요? 당시 충북에서 가장 컸던 도시 충주, 당시 충남에서 가장 컸던 도시 강경, 현재 논산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충주와 논산의 위도 차이가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나뉜 겁니다. 아, 그리고 막간상식으로 팔도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413년에 태종이 한반도를 8개의 도로 분단합니다. 근데 그 도의 이름을 정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지을까 생각하다가 그 도에서 가장 큰 도시 두 개의 앞글자만 따와서 붙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평안도 같은 경우에는 평안도라는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컸던 도시 평양과 안주를 따서 붙인 거고요. 함경도는 함과 경성,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입니다. 어때요? 쉽죠? 이상 상식의 변... 잠깐만. 경기도는 왜 말 안 해? 그러네요. 경기도를 말 안 했네요. 경기도는 두 개의 도시 이름을 딴 게 아닙니다. 경기도를 한자로 바꾸면 서울 경에다가 경기 기를 사용했는데요. 한자 자체가 경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죠? 서울경은 수도를 의미하고 경기기는 수도 주위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수도권입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